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싱그러운 자연의 변화 마음껏 느끼면서 활력 넘치는 한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경전철 구갈역과 수포역을 구갈 백남준 아트센터역과 둔전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및 방범 환경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용인 봄꽃 축제, 다양한 체험거리로 온가족 추억 만들기의 장이 활짝 열립니다. 가흥천과 발담천 등 4개 소하천이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정비됩니다. 구제역 발생지가 확대됨에 따라 시가 긴급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건소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을 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공해 미래형 교통수단 용인 경전철의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 15곳의 역중 구갈역과 수포역의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용인 경전철 구갈역은 구갈역의 백남준 아트센터를 병기하고 수포역은 둔전역으로 그 이름을 변경합니다. 2007년 3월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15개 역명을 모두 제정했으나 일부 역명에 대한 주민들의 변경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분당선 연장선과 연결되는 구갈역은 인근 백남준 아트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두 이름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또 수포역은 포고급 둔전리에 별도로 위치할 둔전역 설치가 잠정 보류됨에 따라 수포역의 이름을 인지도가 높은 둔전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 밖에 역명 병기 제한이 있었던 지석, 초당, 명지대역은 지명 중복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병기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총 연장 18.143km에 15개역이 설치될 용인 경전철. 현재 시운전이 무사히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정식 개통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시가 올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방범망도 튼튼히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관내 총 146곳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시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중 116곳의 교통환경을 개선해온 데 이어 올해 처인구 이동면 화산 성민 유치원 등 18곳을 선정해 19억 4,400만 원을 교통환경 개선에 투입합니다. 등하교 시 많은 차량이 오가는 학교 앞 진입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과속 방지턱과 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외부 위험에 노출되거나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인구 마평동 용마초등학교 앞등 93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 100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시는 총 2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마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작동하는 CCTV는 총 159대가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시가 향기로운 꽃잔치로 들썩입니다. 2010 용인 봄꽃 축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거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온 가족 함께 추억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0시, 가족사랑 걷기 대회로 축제 이튿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농촌 테마파크 내약 2km의 꽃길을 2,010명의 참가자가 함께 걷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의 마음에 새겨질 좋은 부모 10계명이 곳곳에 게시되며, 발길 닿는 길목마다 행동 미션이 부여돼 단순한 걷기가 신선한 이벤트로 다가옵니다. 축제 기간 계속되는 상설행사장에는 나무곤충과 나비가면, 꽃모자, 꽃우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들기 코너가 마련되고, 꽃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로 옷과 손수건에 염색을 해보는 꽃물 염색 체험과 꽃잎이 담긴 방향제, 포풀이 만들기는 꽃의 색감과 향취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또 이끼 식물을 이용한 토피어리 만들기와 꽃을 압착해 장식한 공예품 만들기 등은 어른들에게도 즐거운 체험거리가 됩니다. 향기로운 봄바람 속에 오감이 즐거운 봄꽃 축제. 다채로운 체험으로 올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가 좌항천과 갈담천 등 관내 4개 소하천 총 9.81km 구간을 정비합니다. 하천폭을 넓히고 호안에는 나무를 심는 등 친수 공간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시가 올해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해 좌항천 등 4개의 소하천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우선 원산면 좌항리의 좌항 소하천 2.55km 구간에 하상 유지공과 배수통관 4개의 교량을 설치합니다. 동식물이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오는 2012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 올 2월 공사에 착수한 모현면 갈담 소하천은 6월경 1지구의 공사를 마치고 역시 2012년 말까지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형 하천으로 다듬어집니다. 이와 함께 양지면 평창리 평촌천, 양지면 남곡리 은희천 등 두 곳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5월 중 공사에 착수합니다. 시는 대부분의 수해가 소하천 범람에서 시작하는 만큼 장마철 수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관내 149곳의 소하천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강화 김포에 이어서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시가 예비비 10억여 원을 확보해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가 기존 구제역 대책본부 상황실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성하고 24시간 근무체계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안을 수립,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시는 예비비 10억여 원을 확보해 배감지역, 안성, 이천시 경계 등 충주 유입로선 위주로 총 5개의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했으며 이곳에는 관계 공무원과 축산인 등이 24시간 합동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진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사료 및 가축 운반 차량 통제 등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농가에 대한 소독 작업도 대규모로 강화합니다. 농가에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 12,000kg, 생석회 1,250포를 공급하며 15개 공동방제단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예방수칙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세대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을 더하는 해피 성복가든 프로그램이 10월까지 매주 두 번씩 진행됩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피 성복가든 성복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립니다. 다 함께 몸을 움직이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운동 시간과 영양, 금연, 절주 등 생활행태 개선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고 어르신들께 특히 두려움이 큰 질병인 중풍에 대한 예방 교육도 실시됩니다. 기초 건강 측정 후 시작하는 운동 시간에는 전문 강사가 기공 체조와 건강 댄스, 차밍 댄스 등을 가르쳐 노년기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영양 교육에서는 질환별 식이요법과 식생활 지침을, 금연 교육에서는 금연을 위한 행동요법과 금연 효과, 흡연의 폐해에 대해 교육하며 다양한 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해피 성복가든, 신체와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노년기 행복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가 올해 관내 6곳에 친환경 공중 화장실을 신축하고 94곳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합니다. 신축 장소는 유방동과 포구급 둔전리의 경안천변, 상현동 서원근린공원, 소실봉공원, 오낙동 삼삼공원, 하갈동 기흥호수공원입니다. 또 기존 민간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94곳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 화장실 관리 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구인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센터 기업 홍보반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인 1조 총 5개 조로 구성된 기업 홍보반은 관내 5개 권역별로 담당 구역을 맡아 중소기업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기업 애로 사항 등을 관리합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첫 활동을 시작한 기업 홍보반은 종업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체 333곳을 방문했고 이 중 232개 업체가 용인 일자리센터 구인업체로 가입했습니다. 농축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올 한해 수출하는 배와 포도, 화훼류, 김치, 인삼 등 집중 육성 품목에 대해 생산농가는 표준 물류비의 5%, 수출업체는 10% 내에서 지원합니다. 수출 실적 20만 달러 이하인 업체와 생산농가는 시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상인 업체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비만 아동 및 저체중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와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변경 전에 가구 월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만 아동이나 저체중 초등학생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임신 16주 이상인 관내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 요가 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는 12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안경 세용인 20일 실천협의회에서 지구를 살리는 녹색 실천을 주제로 글짓기와 표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 고등학생이며 공모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포획 도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근절하고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수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절약과 소비의 지혜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